드디어 나왔네. 남아공 월드컵. 내가 만약에 메시 막았잖아? 난 이거 끝나고 오범석이라는 진짜 이 선수를 대한민국에 알렸던 그런 대회였던 것 같아. 아, 국가대표팀 연령. 자, 그래서 최진철을 대신해 미국 전지훈련을 떠나는 봄프레레호에 합류하며 첫 국가대표팀에 소집이 됐죠. 처음 대표팀이 이제 봄프레레호에 이제 발탁이 됐는데, 아, 봄프레 맨날 맘마미야 맨날 이랬거든. 자, 1월 16일 콜롬비아와의 친선 경기 A매치 데뷔전을 치렀고요. 저 지금도 기억나요. 첫 A매치 미국에서 콜롬비아와의 경기. 정신없이 뛰었어. 진짜 오른쪽 윙백으로 출전했는데 뭐 무난했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었죠. 잘했네. 아, 이때 기대 좀 했지. 그러니까 2005년도에 뽑히니까. 어, 독일 월드컵 바로 직전이니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다음 베어베코. 2006 독일 월드컵이 끝나고 부임한 핀 베어베코 감독에게 중용을 받았다. 베어베코 첫 경기인 대만전 교체 출전하는 등 꾸준히 베어베코의 이름을 올렸다. 특히 2006 도하 아시안게임에선 조원희와 이종민과의 경쟁에서 이기며 결승골을 기록하는 등 주전으로 나섰다. 그렇지. 베어베코가 날 너무 좋아했어. 진짜. 이때는 오른쪽 풀백에 조원희가 있었는데 그 조원희 그 쓰리 쿠션 슛 알아? 네. 쓰리 퉁퉁퉁? 이게 컸어. 조원희가 그거 한 방에 내가 봤을 때는 월드컵을 간 것 같아. 원영도 뭐 물론 좋은 선수였고 어쨌든 나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월드컵을 나는 갔다라고 생각을 하지. 근데 원영도 어, 그렇지. 자, 이거 봐. 이 월드컵이 얼마나 뛰기 어려워, 이게. 얼마나 뛰기 어려워. 여기 내가 이제 갔었는데 아, 내가 또 골 넣었지 이때 바레인전에서. 참 저 PD가 저렇게 정보력이 없다. 코치님이 홍명호 감독님. 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좀 나를 예뻐하셨나? 물어봐야겠다. 2007년 AFC 아시안컵에서도 송종국을 누르고 주전 우측 풀백으로 낙점받으며 출전하여 공수 양면에서 준수한 활약을 펼쳤고 한국의 3위 달성에 기여했다. 3, 4회전에서 이제 일본과 만났지. 그 120 공간의 혈투 끝에 어쨌든 승부차기로 대한민국이 승리를 했고 그리고 또 내가 또 승부차기에서 2번 키커였고 성공을 했고 오범석이라는 진짜 이 선수를 대한민국에 알렸던 그런 대회였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새로 부임한 허정무 감독님. 풀백으로 전향한 차두리가 월드컵을 앞두고 대표팀에 복귀했고 차두리 특유의 피지컬과 비교돼 주전 경쟁에 어려움을 겪었다. 갑자기 두리 형이 원래 윙이었다가 갑자기 풀백으로 전향을 한대. 사실 그때는 그랬어. 에이, 공격수가 지금 와서 풀백 전향해봐야 뭐. 근데 엄청 잘해. 좀 놀랬어. 진짜 놀랄 정도로 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이제 진짜 피지컬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나랑 비교가 많이 됐기 때문에 진짜 내가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지. 자, 그리고 밑에 이제 남아공 월드컵 드디어 나왔네. 아, 이때 멤버 보면 뭐 기가 막히지 뭐. 그렇지. 자, 그래도 근데 그래도 남아공 월드컵 최종 면단에 선발되었다라는 무슨 그래도는 무슨 말이야? 나무위키 읽지 마 이제. 조별리그 2차전 아르헨티나전에서 선발 출전했다. 허정무 감독은 인터뷰에서 그리스전 차두리의 플레이가 싹 마음에 들지 않아 오범석을 출전시켰다고 설명했지만 결과는 점점점 앙헬 디마리아, 리오넬 메시, 까르로스 테베즈 등에게 말 그대로 완벽하게 발렸다. 아, 몰라 씨 이거 읽고 싶지도 않네. 어,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좁혀있어? 아니 근데 좁혀있어야지. 왜냐면 여기 공격수 한 명 있네. 중앙수비 뒤에. 그렇지. 공이 메시한테 있으면 환상의 마킹 능력 열려있으면 들어오세요. 아이씨 축구도 모르는 놈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경솔한 태도 역시 문제였는데 보통 월드컵같이 큰 무대에서 참패를 하게 되면 내가 부족해서 졌다라고 자책하는 것이 맞지만 아르헨티나 선수 정말 잘하더라. 좋은 경험을 한 것 같다. 특히나 전술을 매우 뛰어났다. 정말 최고의 선수들이었다라는 경솔한 마음까지 했다. 내가 그랬나? 내가 이런 얘기를 했구나. 사실 기억도 안 나. 진짜. 내가 왜 이딴 소리를 해가지고. 아, 진짜 잘했어. 메시가 드리블로 치고 가잖아. 내가 뒤에서 전력질주로 쫓아가잖아. 못 잡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TV에서 보면 왜 애들이 그냥 쑥쑥 없어지잖아. 뭐지? 그 마음을 나는 알겠더라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날 원래 김정우 형한테 메시를 잡으라 그랬어. 허정무 감독님. 메시만 잡으라고. 근데 김정우 형이 안 보여. 경기장에서 어디 갔는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뭐 메시가 뭐 왼쪽도 가고 오른쪽도 가고 막 왔다 갔다 했는데 드리블이 정말
그냥 못 뺏는 것 같아. 그래서 정우 경이 끝나고 그러더라. 진짜 메시는 못 잡겠다. 심지어 정우 형한테 윙크까지 했대. 뛰다가 이제 잠깐 공 저쪽 가 있을 때 정우 형이 앞에 있었는데 정우 형 앞에서 이렇게 했대. 진짜로 그 정도로 걔네들은 이제 여유가 있었던 거지. 이구아인 테베즈가 전방이었고 디마리아랑 뭐 메시인데 메시는 돌아다니고. 그치, 감독이 마라도나였지. 4대1이라는 결과에서 눈을 돌려 경기를 복귀하면 전반 17분 박주영의 불운한 자책골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니 이 박주영이 자책골 넣었는데 내가 파울했어. 근데 이것도 내 잘못이래. 왜 파울했냐고. 아, 그럼 뭐 나는 뭐 뛰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다만 오범석이 메시를 못 막은 것에 대해서 실드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물론 메시를 막을 수 있는 수비수는 세상에 거의 없고. 내가 만약에 메시 막았잖아? 난 이거 끝나고 레알 갔어. 진짜로. 왜냐? 바르셀로나 전만 뛰어도 돼. 메시 막으러. 근데 오범석은 오른쪽 풀백이면서 중앙에 있는 메시만 보면서 플레이했다. 심지어 메시에게 3명가량 마킹이 붙어있어서 마킹이 충분했을 때도 무리해서 마킹하러 가느라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고 오른쪽 라인은 고속도로가 되어버렸다. 그럼 내가 여기 벌려있었으면 얘가 그냥 쑥 정우영 제끼고 들어가면은 골키퍼는 1대1인데 그럼 그걸 그냥 지켜보라고? 뭐 어쨌든 뭐 다 어쨌든 결과론이니까. 근데 나는 너무 갔네 절로. 월드컵에 뛰었다라는 거, 내가 월드컵에서 이렇게 발렸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어쨌든 뭐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또 한 번 더 이렇게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네. 나 그치, 좀 억울하긴 억울했었지. 근데 뭐 그런 걸 누가 뭐 알아주나. 많이 하지. 우리가 뭘 그걸 잘못했냐 뭐 이제 이런 얘기 하지. 너무 오래 지나서 둘 다 뭐 별 그런 건 없는데. 그렇지, 이렇게 웃으면서 내가 유튜브에서 말할 수 있는 거지. 팸코? 야, 여기 있다. 야, 이거 뭐야? 국대 역사상 가장 억울하게 처음으로 뜬다. 국대 역사상 가장 억울하게 욕먹은 선수. 2010 남아공 건 오범석. 전성기 메시 못 막아서 욕 개처먹음. 그래, 봐봐. 1대1로 메시 트럼 막았으면 제가 레알 갔겠지. 그래,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난 레알 가 있었다고. 근데 오범석은 전날 그래도 잘하지 않았나? 존나 못했음. 메시 못 막아서 욕먹은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막아야 될 공간에서 메시 아니더라도 다른 선수들한테 계속 털렸음. 기억도 가물가물하네 이제. 전 세계 전무후무 곧 축구선수 메시의 전성기를 경험해본 아시아의 수비수는 몇 명 안 될 때 평생 자랑거리 아니냐라고 쓴 것 같아. 자랑은 아니고 그냥 해봤다 정도지. 나도 한번 메시 막아보고 싶다. 어떤 느낌일까? 못 느낍니다. 진짜 못 따라갑니다. 메시 못 막아서 욕먹은 것도 맞고, 디마리아가 맷잘라로 오버랩 나가서 다 뚫림, 그걸 이구아인이 받아먹고, 메시 역으로 끌고 뒷공간 디마리아가 침투하는데 몬수로 막아. 시발! 김동진 오범석급 풀백이 쉬운 게 아니네. 그렇지, 봐봐. 이제야 느끼지. 오범석도 한 경기 임팩트랑 억가성 도매파리로 정말 저평가된 선수 같아. 차두리 평가받는 거 보면 더더욱. 자, 댓글 봅시다. 내 얘기 없냐? 다 김동진 얘기밖에 없네. 아니 진짜 이거 오반석, 오재석, 오범석 헷갈리는 사람 진짜 많아. 나한테도 막 오반석이라는 사람 많고 오재석이란 옛날 인천에서 뛰지 않았어? 지금 뭐 막 약간 이래. 근데 김진규 얘는 지가 여기서 나 내 걸 풀어. 메시가 자기하고 자꾸 눈을 마주치려고 한다. 근데 얘 이거 약간 쳤어. MSG를. 근데 이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이 얘기는 했다. 자기는 진짜 빨리 뛰는데 못 따라가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경기장 보면 이렇게 앉아있더라. 네가 한번 써라. 이걸 한번 올렸어 그냥 장난으로. 근데 자, 이거를 숙적이라고 나한테 쓴 거야. 메시 숙적 오범석이래. 숙적이 무슨 말이나 알고나 내가 쓴 거냐고. 이거 올렸지. 아, 내가 이거 올렸다. 예. 그렇지. 나는 얘가 크게 될 줄 알았어. 아, 크게 될 놈이었어, 이놈. 오범석 잘하긴 함? 중학생일 거야, 이런 애들은. 여기 있네. 나 군대 있을 때 아시안컵에서 괜찮게 잘해서 뜬 걸로 기억함. 이런 애들 좀 나이가 있는 애들. 이 글에 댓글 쓰고 있는 애들 중 90%는 저 당시 오범석 욕했으니까. 여기도 있을 거야. 여기도 있을 거야.
아까 좋아서 얘기하잖아. 있을 거야. 아, 왜냐하면 내가 이때는 우리가 싸이월드라는 그때잖아. 내가 처음 이 싸이월드를 안 게 2007년도 아시안컵을 갔어. 근데 그때 우리가 조가 사우디랑 첫 경기였는데 19년 만에 뭐 사우디 막 이긴다 막 그럴 때야. 근데 우리가 첫 경기 딱 하는데 내가 선발로 나갔잖아. 첫 번, 우리가 선제골 넣었어. 그리고 후반전에 내가 손으로 살짝 밀어서 PK를 준 거야. 그래서 1대1로 비겼어. 나 갔다 와서 이제 싸이월드 하려고 딱 켰는데 투데이가 7만 명인 거야. 그리고 방명록에 글도 한 8만, 아, 7만 개가 달린 거지. 그러니까 들어온 애들을 족족 욕을 한 거야. 욕을 보면서 아 이렇게 되는구나. 요거는 요렇게 되면 큰일 나는구나 해서 그 뒤에 이제 경기 나갈 때 항상 방명록을 닫고 나갔지. 폐쇄했지 그냥. 없애버렸지. 아, 오늘 저의 그 19년의 선수 생활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면도 있고요. 저 난 좀 짠하다. 나는 왜 과대평가가 없냐. 은퇴한 상황에서 또 이런 거 보니까 되게 재밌기도 하고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또 이렇게 팬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유튜버가 한번 돼보겠습니다. 뭐 그런 것도 해야 돼? 뭐 구독과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